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5억 뷰를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 들려왔다.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국내외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월드스타 싸이. 그런데 2015년 추석 연휴 무렵 그에 관한 뉴스 하나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가 소유한 건물 때문이었다. 너네는 무조건 싫어 나가요. 저희한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무조건 싫어 나가. 3억 5천에 합의를 하기로 했고 11월 30일까지 했는데 왜 안 나가시는 거죠? 남부럽지 않은 유명 연예인인 그가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싸이가 소유한 한남동 6층짜리 건물. 미술관 카페라는 컨셉으로 만든 이곳은 이색적인 커피와 수제 케이크도 즐길 수 있어 꽤나 입소문이 나 있었다. 다양한 문화활동과 독창적인 미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카페 내부에는 언제부턴가 월드스타 싸이와의 분쟁의 흔적이 가득하다. 이것이 저희의 일터이자 네, 승진권이라는 거죠. 네, 저희도 여기에서 벌어서 저희의 생활을 꾸려가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너네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되는 거죠, 계속. 전시 기획자 출신의 최소연, 최지한 자매와 송현혜 씨.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카페를 열었다. 그들과 임대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임대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이 건물을 사들이기 전 이미 임차인은 2013년 12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그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조정조세에 따라서 이행을 해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샀던 거고요. 2011년 말, 이전 건물주와의 맺었던 조정조서에 따르면 싸이 측의 주장은 당연해 보였다. 그런데 임차인들의 주장은 달랐다. 이전의 조정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 건물주 측에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주인과의 약속인데 두 번째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이 약속을 저희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세입자 측은 새 건물주가 건물을 매입한 이후 자신들과 단 한 차례도 이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저 이전 조정대로 그냥 나가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세상 씨로 건물주가 바뀐 다음에 네. 최초의 요구는 뭐였어요? 그쪽에서는? 박태상 씨가 최초에 요구했던 거는 그냥 무조건 나가였습니다. 네. 이게 나갈 때 어떤 그 권리금이라든가? 네,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사비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가야 합니다. 임대인 측은 법으로 대응했다. 2015년 3월 6일 첫 번째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이대로 강제 집행을 당하면 세입자는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4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초기 자금을 그대로 날릴 판이었다. 제일 먼저 한 건 CCTV부터 제거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전기, 뭐 수도 이런 거 다 그냥 막 물을 쏟아지게 막 전기 막 위험하게 이렇게 전기선 끊어놓고 근데 집행이라는 것은 빨리 거리로 모든 물건을 내동댕이 쳐야 되는 거야. 끄집어내는 게 우선순위예요. 당시 집행당한 물건을 다시 찾아오는 비용이 450만 원이라 들었다. 그런데 찾고 보니 멀쩡한 물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1,500만 원에 이르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망가졌다. 건물주 측은 강제 집행에 소요된 용역 비용도 임차인에게 청구했다. 약 1,63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건물주 측은
건물 주위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했다. 가림막이 그 당시에 앞쪽에 쳐져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걸 전체를 해체해서 틀어놓은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가렸다. 겨우 출입구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바로 한 15m 되는 것 같죠? 15m 높이 저 2층 유리 가릴 정도니까 한 6m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이, 그 정도 넓이를 순식간에 가림막으로 쳤어요. 너무 무서웠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임대인 측은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5년째 똑같은 임대료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임차인들은 그 임료 상승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시세에 맞지 않는 임료로 그 2013년 말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여전히 내고는 있지만 시세에 못 미치는 데다가 전체를 명도할 걸로 생각을 하고 1층에서 4층은 다 지금 공실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2년째 어떻게 보면 다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도 놓지도 못하고 뭐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선망의 대상이 된 요즘 누구나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 많습니다. 임차인들의 상당수는 임대차 보호기간이 남아있어도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호소해도 구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임차인에게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PD수첩이 임대인 싸이 씨와 임차인 사이의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건물주가 연예인이라서가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의 말처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소송과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도 임차인들이 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한 이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미술관 카페를 연 것은 2010년 4월. 당시 임차인들은 첫 번째 건물주와 특별한 계약을 맺었다. 저희가 10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20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한남동이라는 공간, 이 공간을 찾게 됐고 이 일본인 건물주가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매년 임차인이 원할 때는 언제나 계약이 가능하니 한국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전 임차인 역시 15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었다. 1년마다 갱신을 하되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특약도 적어놨다. 당시 숯불갈비집이었던 상가를 정성껏 수리한 덕분에 특색 있는 카페로 탈바꿈시켰다. 퇴직금, 대출, 적금까지 다 끌어모아 무려 4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다. 적어도 10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었다.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네. 있었어요. 진짜 그걸 철거하는 작업부터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네. 그리고 갈비집이니까. 네. 그리고 처음부터 1년, 2년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그랬던 거라면 이런 투자를 하는 바보 같은 상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 약속은 10년, 20년 있게 1년 있을 가게와 10년 있을 가게는 가게의 기본 인테리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카페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건물이 팔렸다. 첫 번째 건물주가 벌어들인 시세 차익만 약 44억 8천만 원. 바뀐 건물주는 10년은 고사하고 1년 안에 나가라고 했다. 임대료를 두 달 늦게 낸 점을 들어 명도 소송을 걸었으며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했다. 재건축 관련된 서류를 냈는데요. 별점 계약서 사본과 같이 재건축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본 건물의 재건축이 매우 시급한 일정입니다. 두 번째 건물주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서까지 제출했다. 당시의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재건축을 할 경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나가야 했다. 재판부에서 판사가 저희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허점을 이용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재건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어쩔 수 없이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는 그 조정 조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13년 8월 13일자 바로 전에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쓴 분들은 구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나가 재건축할 거야 하면은 장사한 지 1년 됐어요. 1년. 근데 재건축할 거야.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은커녕 단 석 달 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되팔았다. 건물을 넘겨받은 주인공이 바로 싸이 부부. 두 번째 건물주는 약 15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임차인들은 재건축을 하지 않았으니 앞선 조정이 무효라며 이의 신청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주인 싸이 측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싶어 했다. 그 현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뭐 기간갱신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또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2015년 3월 13일 임차인들이 영업을 준비하던 시각 임대인의 법률 대리인 측이 건물 점유를 시도했다. 그중에 싸이 측과 따로 계약을 맺은 새 임차인도 있었다. 현 건물주 측에서 보낸 사람들과 카페 측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홍대 씨가 이렇게 돼서 목이 끼니까 이 옆에 있던 유명권 옆에서 이걸 계속 이거를 계속 미니까 여기 목이 끼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머리를 위에서 누르고 여기서는 문을 밀고. 잠깐만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밀고 당기는 와중에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자꾸 밀고 가. 당시 카페 운영자 중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는데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니까 소변줄을 차고 거의 산 송장처럼 입원을 한 상태였었고 온몸에 다 타박상이 있었고 그녀는 건물주 측을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 측 역시 고소를 했다. 자신들이 감금을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검사는 굳이 임차인들이 그들을 감금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동료가 분명하게 다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실려간 사건 이후 임차인들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제야 건물주 싸이와의 분쟁이 세상에 알려졌고 세상의 관심이 모아졌다.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법 앞에서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폭력입니다. 마치 세입자를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강제로 뭔가 내놓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 대상? 짐짝 취급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냥 이것은 치워야 하는 거. 내 건물에서 치워야 하는 대상. 2015년 4월, 싸이가 건물을 산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임차인과의 협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소속사 대표였던 양현석 씨가 싸이를 대신해 합의를 진행한 것이다. 합의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양현석 대표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이견을 좁혀갔다. 합의는 순조로웠다. 임차인 측은 공식 사과와 민사 소송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 합의를 요청했다. 여러 번의 협상 끝에 재건축 이후 입점 가능성을 열어두고 3억 5천만 원의 합의금과 명도일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조율했다. 그런데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측 모두 조정이 실패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명도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저희도 11월 30일까지 인도해주면 합의금하고 다 소송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저희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합의 절차 과정에서
이것도 또 다툼이 있죠.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과 그쪽이 바라보는 입장. 저희한테는 합의안을 변경했다고 하겠지만 저희는 합의하자고 해놓고 나오지 않아서 변론이 종결됐고 재개돼서 또 거기 과정이 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조정 권고안을 내리지 않고 그 판결을 내려버렸고 판결은 건물주의 일부 승소. 임대인은 두 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애초에 조정 조서대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었다. 판결을 네. 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합의의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민사잖아요. 그럼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사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서요. 예. 네. 근데 연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요. 건물주는 판결에 따라 다시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바꾸지 마요! 끌지 말라고요! 집기들이 또다시 들려나갔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공탁금 6천만 원을 조건으로 강제 집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저희 집행 중지 결정도 떨어졌고요. 공탁하고 있어요. 그러나 강제 집행은 중지되지 않고 계속됐다. 그러니까 중지를 해주시라니까 일단. 이렇게 지금 공탁하고 있던데. 공탁하고 있잖아요. 아니 오시라서 경기 결정하고 오시라. 공탁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집기는 계속 밖으로 내갔다. 결국 강제 집행은 멈췄지만 상가는 또다시 엉망이 됐다.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났고 아직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을 감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합의를 하자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만약에 저희가 강제 집행 정지 결정문이 나오지 않아서 집행을 막지 못했더라면 저희는 아마 길거리로 내쫓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합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건물 임차인이 10억 원을 요구해 마치 합의가 불발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 내용 자체를 내가 다 그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썼네요. 예. 저는 그 제 기사에 나간 대로 그분들이 그런 금액 요구 안 하고 안 했으면 왜 도대체 협의가 그 안 되고 법적으로도 그 판결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초기에 보상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잠시 나온 얘기였을 뿐이었다. 합의가 결렬된 것은 네. 10억을 요구해서 결렬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기사가 난 이후 임차인들은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악덕 임차인으로 매도됐다. 사실 이 상가는 단순한 커피 전문점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그들의 작품을 함께 공유하는 실험적인 예술 공간. 누구나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는 동네 미술관으로 성장해 왔었다.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가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미술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가능점을 모색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죠. 아 유리창 작업을 하셨었나요? 아 유리창 작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다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작가들한테 작업 공간을 주고. 일정 기간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작업한 결과물로 전시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테카트롱이 좀 특별한 거는 그걸 어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팔아서 좀 비주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형 가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만 좀 이런 공간들의 가치를 조금은 알 줄 알았고 인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건물주는 이들이 나가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 현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을 중개했던 부동산을 찾아갔다. 임대를 놓으신 거죠? 임대.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에다 건물로 임대 놓으려고 그랬고요. 임대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임대료 타면 4천 5천 받죠, 타면. 싸이 측 법률 대리인은 소송 중에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입점 의향서를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월 2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한 130억.
지금 팔면 왜 더해야 돼요? 12년 3월에 살았는데 첫 번째 건물주가 얻은 시세 차익은 44억 8천만 원. 두 번째는 15억 5천만 원. 만약에 현 건물주가 지금 시세로 팔면 5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건물주인 싸이 측은 곧 재건축을 할 것이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인 경우 임차인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 일부 건물주들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손쉽게 내보낼 수 있어 그 피해를 결국 임차인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갖고 있는 맹점 중 하나다.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건물이 정말 노화돼서 지금 바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갖다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퇴거를 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게 일본 법이에요. 그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퇴거 보상 비용.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싸이. 그런데 그는 임차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대리인이 아닌 건물주의 입장을 듣고 싶었다. 그 인터뷰 요청을 하나 드려놓은 게 있는데 확인해서 연락 주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계속 안 돼가지고요. 된 건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공식 입장에서? 네, 지금 위쪽에서 전달 내려오는 제작진은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최근 임차인 측의 근심은 더 커졌다. 임대인 측이 제기한 각종 소송 비용이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 이미 임차인들에 대한 통장까지 압류한 상태였다. 오랜 다툼에 지쳐 이제는 상가를 나가고 싶어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다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 잘 모르겠어요. 저희 힘으로 다 막을 수 있는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겨울 한파가 계속되던 날 집행관이 찾아왔다. 채권자는 우리한테 계속 집행을 계속 그래도 대출이 요구를 하는 거야. 집행하다 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오면은 작품해달라고 오니까 지금 짜증나서 지금 온 거고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매일 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다고요? 집행관 사무실에를 매일 와요? 매일이 아니라 네. 전화 오고 한 2, 3일 정도씩 계속 와요. 아, 찾아와서 집행해달라고? 네. 저희 대화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서둘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곳에 강제 집행이 예고된 상황이다. 왜 건물주의 소유권은 세입자의 권리보다 상위에 있을까? 이게 위아래 있잖아요. 저희를 자꾸 세입자의 권리를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등한 존재인 것 같아요. 동등한 권리인 것 같아요. 같이 잘 살면 안 되나요? 당시의 법제도가 사실은 이 문제를 일으킨 바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법제도는 뭐 2011년, 12년 뭐 그 정도 때에는 임차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어 또는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그냥 아무 항변할 거 없이 나가야만 하는 임차 상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분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뭐 이분들은 무조건 안 나가기 때문에 무슨 때를 쓰고 뭐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큰 돈을 주고 건물을 산 싸이 씨도 길어지는 분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크겠지만 4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맨몸으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들의 손해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현재 양측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겠다며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에 나선 우리에게 양측이 밝힌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며 양현석 YG 대표의 중재를 이뤄낸 작년의 합의 내용을 지금이라도 지켰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이상의 상처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내몰리는 상황은 중심 상권이나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작년 5월 13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임차인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 대형 컨테이너가 등장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강제 집행 현장. 주민 여러분, 경찰 같은 거 나와 계시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알아주십시오. 같이 살자. 쫓아내려는 이들과 버티는 사람들. 그날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울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인 경리단길. 동네가 뜨자 월세가 폭등했다. 2010년 태국 음식점을 열었던 최용호 씨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잘 되는 가게를 접어야만 했다. 갑자기 건물주가 변경되면서 저한테 월세를 3배를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층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고민 중에 2배를 올려드리겠다 했는데도 건물주는 무조건 안 된다, 나가라 이렇게 됐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만큼 뛰어난 맛으로 소문났던 이곳. 가게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듯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기간이 끝날 무렵 주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월세를 요구했고 결국 고생고생해서 키워놓은 가게를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다 했거든요. 그 고생한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냥 건물주만 배불리는 거예요. 임차인이 실제 자금 부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추정하는 환산보증금. 서울에선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의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9%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인이 이를 어긴다 해도 임차인은 거부하기 쉽지 않다. 언제부턴가 경리단길에서 월세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쫓겨나듯 이곳을 떠나는 가게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독특한 골목 문화가 형성되면서 상권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땅값이 오른다. 뒤이어 월세 폭등이 일어나고 상권을 키워온 토박이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서울시에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지역이 많다.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기업형 상점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 지역은 이제 지역의 특색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이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식 젠트리피케이션 컨셉이 아니고요. 그냥 이건 상업화예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악적 모습의 상업화고요. 임대료를 높게 받으려는 임대인 때문에 김종수 씨는 하마터면 가게를 접을 뻔했다. 아, 예. 보증금 3,500에 임대료 74만 원 그렇게 이제 해갖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됐으니까 이사를 가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00.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기존의 7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낼 수 없었다. 이를 거부하자 주인은 월세 받는 계좌를 막아버렸다. 저기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월세 어디다 넣어야 돼요? 월세 더 넣어야 되지 않나요? 아이 월세 그 월세는 우리가 그 월세 받고 누가 임대를 해요? 여기 제가 제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제 하려면 제대로 우리에 맞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주인이 받겠잖아. 그때부터 건물주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예, 보세요.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두 달 동안 펜스를 쳐놨어요. 샷다문을 이렇게 그냥 내려버려요. 대낮인데.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협박이죠, 협박. 이건 그냥 협박이에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입구 들어와서 출입문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 이제 그 한다고 다 자재들 쌓아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장사를 하냐고요. 야, 이건 진짜 내가 죽게 살기로 끝까지 남아있는다.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행히 남은 계약 기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종수 씨는 아직도 불안하다. 건물주는 최근까지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또 내용 증명이 또 달라. 보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딱 해갖고 또 날라온 거. 법과 현실이 틀리다는 걸 이번에 진짜 몸소 비로소 너무 진짜 처절하게 느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한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최소한의 그 진짜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최소한의 장치는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진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일부 건물주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조금씩 개정 중이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 또 아직도 숙제로 남은 것은 이제 월세 폭등에 대한 것에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별 사례가 다 있는데 뭐 5배, 뭐 10배까지도 제가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엄연히 합법처럼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임차인과의 분쟁이 생기면 건물주는 보통 명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한 해 일어나는 명도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물주 승소 판결로 끝이 난다. 기존의 법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너도나도 다른 나쁜 건물주들이 했던 것처럼 임차 상인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그냥 감기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어서 아직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알고 포기를 하고 그냥 빼앗긴 채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한옥 밀집 주거지역인 서촌. 소박한 옛 모습이 가득했던 이곳이 요즘 들썩이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임대료가 치솟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외부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옛날의 싸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쌀집. 이 골목에서 40년을 보낸 터줏대감이자 안전자리에서 10년을 지켜온 최 씨 아저씨는 오는 6월이면 가게를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 난 19살 때 있었죠. 19살 때 친구들하고 같이 셋이서 올라가고 한 친구는 방앗간에 있고 한 친구는 국수집에 있고 나는 쌀집에 있고 그래서 셋이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 나올 때 그때 히트할 때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고. 이 바닷골 유금이 얼마 있는데 이거를 대체상권을 갖지 않고서는 나는 40년을 여기서 먹고선 살았는데 내 처자식을 굶겨죽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건물주가 바뀌더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 것이다. 오랫동안 먹고 살아왔던 이곳을 지키고 싶지만 이는 건물주의 계획과는 다르다. 그 건물 저희가 매입한 가격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도 투자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 세를 놔둘 의향이 전혀 없어요. 월세가 200 정도가 더 나와요. 한 250에서 3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네. 그 조건을 못 계시잖아요, 사장님. 쌀집 아저씨와 비슷한 이유로 건물주와 분쟁 중인 가게는 이 동네에서 10곳이 넘는다. 제과점 아주머니는 건물주와 소송까지 했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1억 이상의 권리금을 주지 않고서는 이 동네에서 가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점포에 이 정도 규모의 가게를 얻으려면은 적어도 1억 5천은 필요한데 주인은 나 10원 한 장 줄 수 없이 나가라. 법으로 해라. 법에서도 못 이긴다. 그래서 결국엔 다 진 거예요. 내가 양도 양수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왜 주인이 그거를 못하게 막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도 양수해서 들어왔듯이 내가 나갈 때도 당연히 양도 양수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고. 1997년 시아버지의 퇴직금으로 모퉁이 상가를 빌려 문을 연 이 빵집에는 6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 그런데 지난해
건물주의 아들이 이 공간을 쓰겠다며 명도 소송을 걸었다. 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소송에서 이긴 건물주는 이미 강제 집행까지 신청했다. 언제 집행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새로 개정된 법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지만 이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 소송이 시작돼 권리금을 받을 길도 없어졌다. 보상금 한 푼 줄 수 없다던 건물주는 최근 이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줄 테니 빨리 나가라고 통보했다. 내 자식이 또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이웃이 장사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사촌이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생겨야 법도 바뀌고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쁜 임대인이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지 않지 않을까. 지난 1월 27일 집행 관련자들이 가게를 찾아왔다. 곧 강제 집행에 들어갈 거라고 했다. 건물 좀 합의해요. 네. 아니 그래? 법원에서요. 조정을 하라고 했어요. 조정하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시문 한 장 줄 수 없다. 법원 집행을 못 막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내가 100명이 서 있으면 500명 와서 들 것이고 500명이 서 있으면 1000명이 와서 해요. 살아 다치면 안 되겠죠. 그날 어떻게 하셔도 다 부술 거예요. 왜 건물주와 임차인들은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까?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갈 때 굉장히 마음 상하는 거죠. 건물주 혼자. 왜 안 나가? 내가 법인데. 그럼 집행해야 되겠네. 내가 보상을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해주면 나가는데 이제 마음 상해서 4,500만 원짜리 용역을 써서라도 내보내는 거예요. 무리해서라도. 그 다음부터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의 터전 모두를 잃는 일인데 과연 이게 맞냐는 거죠. 그랬을 때 보상 한 푼 안 해주는 것이 맞냐는 말이죠. 강제 집행이 진행될지도 모를 또 한 곳. 보기에는 작고 허름해 보여도 손맛 좋기로 소문난 생선구이집이다. 이곳에서 문을 연 지 5년째.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도 많다. 안녕하세요. 이거 통영 어디세요, 고야? 나루선물이 옛날 나루선물이 알아요. 그거는 모르고 난 미륵도밖에 모르겠는데. 그거 왜 물어봐? 모르면서 왜 물어봐? 손님들도 딱한 가게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 주위만 아니라도 저쪽 소문 듣고 지방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오면은 여기서 생선구이를 먹는다라는 약속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같은 사람이 단골 손님으로서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현재 조옥선 씨는 법적으로 가게를 비워야 하는 상황. 지금 뭐 그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고등법원에 끝났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밖에 이래요, 제가. 또 져요.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입자는 또 깨놔야 돼. 그래도 혹시나 될 수 돈이 들어요. 돈도 없어. 돈도 없어요. 돈 들어갖고 해봤자 또 지는데. 그런 싸움 왜 해요? 매번 건물주들의 요구로 이 동네 저 동네를 전전하다 겨우 정착한 곳이었다. 장사가 잘 된다 싶더니 건물주 측에서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조 씨에게 나가달라고 했다. 이에 조 씨는 건물주에게 초기 투자 비용과 현 권리금 시세를 합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 주 해당 상가는 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권리금을 받지 않은 임대인에게 월세의 150배에 달하는 1억 5천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불법 점거를 벌이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2천만 원 요구하는 준다는 2천만 원 못 받아도 못 받고 나가도 내가 양도양수하겠고 내 자유롭게 하겠고 내 들어올 때처럼 나 자유로 달라요. 인그룹 많이 살았잖아. 내가 많이 살았고 많이 쫓겨다녀봤잖아. 자녀 키우면서
그래서 애가 죽을 거요. 죽을 각오로 나는 여기 있다니까. 언제 강제 집행이 들어올지 몰라. 가게에서 먹고 잔 지 벌써 4개월째다. 끄면 안 돼요. 내가 없는 줄 알고 생각해서 매일 크게 놓고 자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문 닫았어요. 잘 주무세요. 네. 불안한 서촌의 밤이 깊어간다. 지난 1월 29일 새벽 5시 50분 제과점에 대한 강제 집행이 단행됐다. 건물주의 요청으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모여든 용역업체 직원은 약 80여 명. 아침 일찍 시작된 기습적인 강제 집행 소식에 동료 상인들이 빵집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밀지 마! 밀지 마시라고요! 강제 집행이 되면 제과점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동료 상인들에게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없이 자식 키우는 삶을 포기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삶입니다. 남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 경찰 같은 데 나와 계시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거라고는 장사오리 한 죄밖에 없습니다. 강제 집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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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집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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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지속되던 대치 상황. 그런데 날이 밝자 집행 요원들이 한쪽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들어오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상인들. 둘 사이의 실랑이는 시간이 갈수록 과격해졌다. 공무수행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엄연히 합법적인 상황. 양측의 몸싸움은 점점 격렬해졌다. 결국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상인과 용역업체 측 모두 피해가 발생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강제 집행 6시간째 다친 사람들이 늘어나자 현장에 나와 있던 임대인 측 변호사가 건물주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결국 건물주는 강제 집행을 중지하고 임차인과 보상금 합의를 보기로 결정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야만 했을까? 백물주님 어디 계시나요? 여기 안 나오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보상해드리고 또 500이라 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이렇게 일찍 있는 건가요? 우리도 대통령에게 자기 입장을 이제 계속 고소하다가 막판까지 오니까 이제 서로 피해가 크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건물주에서도 지금 피해가 크다는 걸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이제 제가 그 다치기도 하고 하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2015년부터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상인들의 상담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보통 임대인 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동의해서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이 거부를 해버리면은 조정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해 결국 거리로 내쫓기는 사람들. 그들은 그저 함께 살기를 바란다.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삶이다.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상권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건물주가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고 시세 차익에만 욕심을 부리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결국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강제 집행처럼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과격한 방법보다는 조정과 화해를 통해 공생하는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외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설 투자비나 영업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기간을 보통 9년에서 15년까지 길게 두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라도 퇴거 보상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 이상 장수 가게가 많은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